상황을 좀 많이 네 시간이 좀 더 지난 진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드래곤을 지금 그리고 소드가 가져갔죠. 네. 코고모가 애매하기 때문에 소드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일 텐데 거기 소드가 드래곤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골드로 봤을 때 일단 코고모를 좀 더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4명이 라인을 커버하면서 최대한 피해받지 않도록 그런 운영을 선보이고 있고요. 네, 이건 코고모 왕자 조합이죠 거의. 코그모를 진짜 잘 키워야지 어설프게 큰 코그모는 활약하기 힘든 조합이거든요. 낮은 실드가 네 제드, 그라가스, 누누 전부 다 코그모 마크를 좋은 챔피언이 모였거든요. 그라가스 잘 도망갔습니다. 미드 1차까지 밀린 상황 속에서 피해받지 않고 네 예언장이요 아예 노페 선수가 먼저 먹고 완전한 서포팅형 누누죠. 본인이 탱템을 뭐 더 올리거나 분단을 빨리 가는 이런 선택 없이 네 장악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드가 스플릿 푸시 해주고 있고요. 지금 누누가 연장에 먹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고모가 이렇게 되면 파밍할 데가 없어요. 시야 차단당하면 어디 제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코고모가 마음대로 파밍 못합니다. 기계한 가면 코고모 무한의 대검 완성이 네. 됐고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오리아나와 베아타가 성배 마지막에 성공합니다. 제드가 모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솔킬 각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역시 와치 선수 3킬 선 잘 나왔고요. 제드도 역시 3킬이에요. 제드가 성장이 좋습니다. 이거 한번 압박하나요? 바로 스틸. 코그모는 그냥 계속해서 바텀에 있어요. 네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정도는 나쁘지 않은 구조죠. 저 정도 라인까지는 더 앞으로 나가기는 부담 된다. 어쩔 수 없이 미드를 모이는데 제드는 자기 할 일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골드는 뭐 1000골드 안팎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큰 차이 아니고요. 이게 그냥 제드 막을 게 없다는 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시야 자체도 누누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제드가 저렇게 안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밀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믹스 압박. 뒤에 빠진 제파 선수.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소드 입장에서는 코고모가 클 시간이 필요해요. 실드는 그게 싫기 때문에 누누가 빨리 예언장을 먹으면서 맵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는 뭐 큰 수확은 없지만 미드 압박 한 번만 더 할 수 있으면 미드 깰 수 있겠죠. 와드 체크되면 바로 지우러 가주고요. 노페 선수가 노페 선수가 예언장을 마시고 상대는 카인 선수가 예언장을 먹으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앨리스도 적극적으로 와드 사주는 모습. 네. 적 정글 깊숙이 와드를 설치하고 있네요. 소드는 지금 위기죠. 어디 한 군데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소드 그 실드도 챔피언도 거의 없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전멸로 도망가는 네 노페 누누. 방금 실드조 챔피언들이 다 집에 간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캔에 쓸데없이 큰 지팡이 이제 곧 있으면 존야가 나오겠고요. 네. 초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인이 바텀 바텀 파밍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드에게 필요한 건 시간인데 지금 시간을 잘 벌고 있어요. 제드 누누까지 와서 존야가 없죠. 이거는 잡히겠네요. 잡네요. 이런 장면 좋지 못하거든요. 포탑 바로 앞에서 네 와드를 누누가 다 지워놨기 때문에 네 이러면 탑 다시 제드 쪽 신경 쓰다가 베인 또 좀 타이밍이 나오고요. 네. 오늘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지금 실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분위기의 어떤 그 타이밍이에요. 승리한 두 번째 경기도 사실상 역전이었고요. 드래곤 타이밍 준비하는 것 같죠. 슬슬 시야 확보하고 근데 좋습니다. 예,
엔자이야 적극적으로 먹으면서 오리아나. 네. 시합생가 소드는 조심스럽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포기 조합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 걸립니다. 근데 소드가 참 침착한 거에 용기 그 욕심내지 않고 코고모 클 시간만 참 천천히 벌고 있어요. 뭐 열정의 것까지. 네. 하지만 이런 것들 개인도 어쨌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고요. 자 이제 다 마무리.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1차 포탑 2개까지 마무리한 낮은 실드. 지금 미드도 1차 포탑을 밀었기 때문에 네 완벽히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캔 존냐 나왔습니다. 아 제드가 아 제드 써요 세요. 야만의 무기까지 제드도 강력합니다. 어 제드가 초반에 활약 좋은 3종 세트 다 모았죠? 오랑 중 보시자 야마나 몽둥이 초반에 효율이 끝내주는 아이템들이 나왔습니다. 오리아나도 쓸데없이 큰 지팡이. 자 계속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벌려고 하고 있는 소드. 네 소드가 딱 바로 움츠러져서 그냥 가만히 미녀만 먹고 있죠. 제드가 바텀. 경기는 실드가 좀 유리합니다만 지켜봐야 돼요. 소드가 생각보다 출혈이 크지가 않고 있습니다. 코고모가 아직까지 제대로 한타에서 화력을 선보인 적이 없다라는 거, 템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 네, 안 죽고 잘 모으고 있죠. 네, 작은 코고모는 언제나 상식을 뒤집는 딜링을 보여주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베인 한타에서 코고모 때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제드가 그나가서 해줘야죠. 그런 후반에 코고모 캐리가 과연 나올 수가 있을지 프레이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치 왓슨스 고치는 타겟팅인가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눈은 바쁘게 그라가스의 성배 빌드는 결국 한방 활용은 덜 나옵니다만 꾸준한 스킬 활용, 풀감, 그리고 마나 확보 혼자는 잡기 힘들고 오리아나 옵니다. 네 이거 스턴 얼마나죠? 걸었어요 스턴. 아까 전면 빠진 거 봤어요. 잡아먹기. 오! 아 빠르게 진짜 빠르네요. 아, 시간 오래 끄네요. 전면 탈출까지. 와 저기까지 들어가. 근데 코코가 먹었어요? 이건 좋죠? 자 그런 다음에 미드를 막아볼만 합니다. 자 왓치 전면 뺐고요. 막아볼만 해요. 그렇죠. 미녀였기 때문에 이건 밀기 힘들죠. 이거는 소드가 괜찮게 이득을 약간 크기는 아니지만 좀 쏠쏠하게 봤어요. 코고모가 무엇보다 킬을 가져갔다는 점이 네 주목해 봐야, 봐야 할 점이고요. 버프는 다 줘야 되고요 지금. 자 하지만 버프는 계속해서 상대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글이 완전 장악당했어요. 네 이런 거 남이 다음 스펠이 올 때까지 그 앨리스 전멸이 올 때까지 잘 버텨준다면은 소드가 잘 버티고 코고모가 잘 키운 결과가 되는 거고요. 실드는 최대한 좀 흔들어주면서 조금 더 이득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먹었네요. 코고모 성장도 중요하지만 뭐 베인도 어찌됐든 지금 무난하게 잘 성장하다 보니까 네. 어? 어 비냐가 지금 있죠? 네. 예, 그럼 표창에 한번 빠졌었죠? 표창에 한번 흘려주고요. 스턴 서서방 네. 빠집니다. 이게 표창을 먼저 던지면서 들어가서 지금의 제드 딜은 존약 빼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왔겠네요 이거는. 네 지금의 제드 딜을 쓰면 표창이죠? 궁극 타이밍 이제 표창 중첩 딜을 넣을 수 있냐 없냐가 사실 핵심인데 네 그거 하나로 뻥튀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거든요. 표창 잘 보이네요. 소드가 흔들릴 듯 말 듯 계속 잘 버텨가지고 이게 그거 뭐 스태킷 딴 거 네 5킬 대 5킬 글로벌 구도 2000골드 차이. 시간 대비 킬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베인도 어쨌든 CS 잘 먹고 잘 성장했습니다. 네. 베인 잘 컸고요. 제드 잘 컸습니다. 이런 경기일수록 한 방에 확 끼울거든요. 네. 어 이거 한 방에 자 잘 거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드는 바깥으로 크게 나가지 못한다는 거. 앞으로 한 5분 정도까지도 실드가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한 기회가 계속 올 것 같아요. 안정환의 타이밍 있다면은 용 한타
네. 정도가 되겠죠? 용안타가 변수가 된다면은 제드가 탑을 밀면서 용안타 변수를 없애는 게 실드에겐 제일 무난한 선택이 되겠고요. 굳이 한타를 해줄 필요가 없죠. 실드는 지금 안타 스틸 그치. 밖에 나가지 못하고요. 언제나 제드가 노리고 있습니다. 제드 아래쪽 베인 탑, 베인이 또 따로 CS를 챙기면서 CS 많이 챙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죠. 막 맵 넓게 쓰면서 CS를 잘 챙긴 실드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소드와 CS가 안 밀립니다. 그렇죠. 크게 밀리진 않아요. 네, 그 와중에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드가 밖에 나가면 죽는 상황인데 밖에 안 나가면서 손에는 최소화 시켜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사실. 네, 버프 정도만 딱 뺏기면서 잘 잘리지도 않고요. 네. 자주 잘리지 않는다는 게 크죠. 네. 작업도 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네. 자, 오리아나도 존야의 모래시계가 나온 상황. 네. 카넨도 존야의 모래시계가 나온 상황. 지금 뭐 구도는 명확합니다. 실드가 맵을 장악하고 있고 상대를 어떻게든 틈을 노려보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드는 코그모의 성장. 네. 까지는 일단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네. 하면서 최소한의 피해를 받으면서 버티는 그런 현상으로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칭찬해야 될 거는 암살이 가능한 베인과 제드를 활용하는 실드를 상대로 소드가 나가진 않으면서도 챙겨먹은 건 같이 챙겨먹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거고 실드는 그 와중에 어찌됐든 글로벌 골드 차이를 조금 벌어놨다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양 팀 다 지금은 진짜 품에 무기를 숨기고 아직까지 상대한테 제대로 꺼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딱 꺼내놓고 붙여봤을 때 생각보다 큰 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느 쪽 이득을 가져가냐 그게 향후 한 경기 10분 정도는 영향을 주고 승패까지 직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낮은 소드 다른 자 이제 경기 네. 아까 우선 10초가량 진행이 돼서 드래곤을 실드가 가져간 모습이죠. 네, 한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격파! 아! 맞죠? 앨리스도 멀기 때문에 싸움 자체는 부담스러워요. 네, 아까 정지된 시점에서 한 15초 정도가 흐른 시점인데 실드가 드래곤 트라이를 해서 이득을 받고 바로 바통 간 거 뭐 바로 트라이? 저한테 와비 있어요. 제드가 진짜 멀긴 멀거든요 지금. 자, 충격파가 없는 것과 제드가 안 오는 것. 뒤로 잡겠다는 건데 이거 오리 하나 만화도 없고 근데 잡을 잘해야 됩니다. 그라가스가 시간을 끌 수 있을지 혼자 시간을 끌 이해를 잡아요. 지금 바운체는 거의 없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조합이죠. 와 소드 먹었어요. 먹었어요. 강타 너무 빨리 쓰지 말았는데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자 쏙쏙 조냐 시간 벌고요. 자 코그모 프리해. 코그모 프리하죠. 코그모 완전 프리딩 구도가 나오는 자 대페인 코그모가 메인한테 불린다. 제드가 코그모 죽겠네요. 송구전사 송구전사 대박입니다만 큰 의미 없고요. 아 이거는 승기를 바론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바론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코그모가 지금 난전 구도가 되면 누누 때문에 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그 정제된 그런 네. 한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난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타에서는 코그모가 승전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을 또 잘 노려줬고요. 네.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3000골드 정도 앞선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버프도 지금은 캐넨 혼자만 네. 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소드 입장에서도 이대로 드래곤까지 주면서 질질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생각에 선택을 했던 것 같는데 결과는 실드가 이득을 좀 본 구도가 되어버렸죠. 선택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바론을 실제로 가져갔었고 하지만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상대가 도착을 했고 바론을 가져간 것 이상의 피해를 입으면서 한타가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낮은 실드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애초에 조합도 지금은 유리함을 가져왔을 때 코그모 암살하기 정말 좋은 조합인데 앞으로는 코그모가 생존하기 더욱더 어려워진 조건이 네.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엑스펜션 선수의 캐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캐넨이 제드나 베인의 발을 만약에 묶어버리고 장판 안에 그 둘을 집어넣어버리게 되는 구도가 온다면은 코그모는 안정적으로 뒤에서 그들을 마무리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엑스펜션 선수의 캐넨의 포지셔닝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 후에 경기가 다시 속행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경기 관전이 되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실드와 낮은 소드 2대1로 낮은 소드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낮은 실드가 어쨌든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는 듯한 구도고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좋게 지금 네. 경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을 바라봤을 때도 뭐 제드라든지 베인 네. 충분히 좋은 챔프들이 많이 있고 상대는 생존기가 없는 코고모라는 점을 봤을 때도 결과는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측하건대 지금 나지시드가 굉장히 유리한 가운데 할만하다. 네,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경기는 다시 속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장에는 저희 나이스게임TV 파견된 심판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서머 4강 첫 번째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경기 뭐 예고를 해드리자면 네. 진영 패커스와 또 LG와의 미팀 기다리고 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양 팀의 핵심인 뭐 1세대 게이머들이 있죠. 래퍼드와 이 라일라 둘 중 누가 과연 또 오랜만에 결승에 갈 수 있냐 뭐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발언 교전이 끝난 직후죠. 아까 30분 때 끝났었으니까요. 네, 발언 교전이 끝난 직후 일단은 뭐 나진 소드 다 살아났어요. 나진 소드는 다 살아났고 존야가 두 개가 나와 있고 코그모는 이제 최후의 속삭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코그모가 최후의 속삭임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딜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물린다면 그렇죠. 딜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누누는 원래도 서포트형 정글인데 지금은 완전히 서포티콰형 그 템테리아 플레이를 높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높여서 끊겼어. 끊기겠는데요. 충격파 있어서 끊겼습니다. 네, 소드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케네는 지금 라바돈의 죽음 모자예요. 네, 그러니까 에페 선수가 선택을 한 거죠. 여기서는 자기가 뭐 어설픈 탱킹을 더 올리고 뭐 이런 것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딜로 베인 또는 제드를 물어서 코구멍에 접근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대단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저거는. 그렇게 해서 자. 본인에게 딜이 집중되면 코그모가 또 뿌리게 되니까. 쭉쭉 치고 나갑니다, 소드가. 눈도 없으니까 막 들어가죠. 자, 솔라리까지 써버렸어요, 그냥. 약간 실드가 당황한 모습. 오히려 실드가 당황하고 있어요. 와, 근데 라인 클리어는 엄청 빠르네요. 자, 하지만 더 이상 들어가기에는 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건물을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라클을 먹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전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맵장하기 가능해져서 적은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낮은 실드가 유리한 건 맞지만 3000골드 정도의 차이예요. 큰 차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네, 이거 실드 시점에서 보면 깜깜해집니다, 이제. 자, 바텀. 제드. 자, 와드가 하나 있네요. 와드 지우고요. 네, 여기서 빠지고요. 오, 이렇게요. 세이브 잡으시고요. 자, 위쪽에서 베인 끊어졌어. 아, 베인 체력 없어요. 마무리 네, 못했습니다만. 네, 끊어야 뻔했지만 못 끊었어요. 자, 그 사이에 또 와드 한번 지워주고. 이거 네. 술통각제죠? 지금 블랙파워 아니야, 헤이 위험하다. 조막으로 왔어요. 살아가는 도망가는 게 쉽잖아요. 도망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도망가야 되면 그라우스가 계속 쫓아오거든요. 네, 그라우스 술통 구르기 쿨 금방 오죠. 자, 이게 반대 상황. 네, 하지만 이거 뭐 베인 보세 있고 건물 이득을 실드가 가져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상대를 일단 본진에 조금 묶어놓는데 다시 한번 묶어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라가스는 농성할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는 챔프죠. 그라가스도 참 잘 나왔어요. 라바노의 죽은 모자 공허의 지팡이. 제드는 최후속상 나왔네. 제드 딜 강력합니다. 이걸 코그모가 제드가 코그모만 바라봐도 코그모가 살아가기가 진짜 너무 힘든데요, 조합이. 그럼 어쨌든 최후의 속삭임. 네. 엑스페션과 송의 장판이 제드베인을 묶을 수 있을 거냐. 심플하게 보면 그거거든요. 저 와드 하나 있는데 뭐 무엇이나 칩니다. 드리던 말씀 이어가자면은 노페 선수의 누누의 특성 그리고 지금 템 선택 때문에 시간이 이 정도로 흘러서 이제 템이 갖춰지게 되면은 자 네 당연히 쫓아내고요. 네, 당연히 왓치 선수의 앨리스 쪽으로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누누의 자체는 네, 누누의 버프로 받은 베인이 날뛴다는 걸 제외하면은 베인 기술이 들어왔어요. 베인과 오려나
어, 아 근데 중간에서 깨내는 거! 그냥? 그냥 쓴다니! 자 도와주고 올 수 있나요? 헤일? 헤일! 아 스톱바바이! 아 멋있네요 그냥. 오 여기서 줄줄이 끊깁니다! 줄줄이 끊긴다! 좋아요! 헤일 코가 버렸어요! 무리수 들어왔죠? 자 충격만 대박이에요.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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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가 제드! 아 표식기! 잡았어요! 제드 살구요. 헤드헤디 좋죠! 자 근데 체력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져야 되는 상황. 네, 베인 마음피로 바톤 밀고 있고요. 코그모가 없다면 한타가 힘들어집니다. 낮은 소드 베인 계속 밀고 있어요. 베인 지금 마음피죠. 베인 바텀 쪽. 와, 순간 제파 선수가 코그모 불어서 딜 못하게 빠지게 만들었다가 바텀 쪽 볼까요? 베인 쪽 어? 아 이거 네 힘들 것 같은데요 베인 선수. 나미는 거의 뭐 불에가 뭐 한번 히트하 하면 대박. 하지만 아 벌써 마음피네요. 체력이 다 찼습니다. 구르기도 있으니까요. 쉴드 많이 유리합니다. 지금 9000 골드 앞서고 있어요. 네. 만 골드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노페 선수 벤시 제드 7의 경렬 도끼 완성됐고요. 드라스틴 지팡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건 제드... 좀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네, 낮은 소드 없네요. 코그모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인 코그모 상성에서 코그모가 나중에 유리함을 가져가는 이유는 당연히 사정거리 때문이거든요. 근데 코그모가 제드 같은 암살자 때문에 제대로 포지셔닝도 잡지 못하는데 템 더 좋은 베인이 치고 들어온다, 이거는 상대가 안됩니다. 아직 실드가 처음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잘 흔들면서 이득을 잘 취해왔네요. 네 이건 뭐 반농담으로 말하는 진짜 낮은 타임만 안 나오면은 실드 낙승이 예상이 되죠. 그렇죠. 쟤들을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바로 오히려 그럼 트라이 오리 하나 멀고요. 이거 성공한 굴리기 딜이 지금 엄청나게 되죠. 와치 선수의 기적의 스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네네 지금 일단은 관전이 멈췄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네. 낮은 쉴드가 이제 뭐 거의 잡아가는 분위기예요. 네. 글로벌 골드도 이미 9000 골드 차이를 벌렸고 바론까지 먹게 되면 뭐 근 만 골드 차이가 날 테며 조합 자체도 상대의 챔프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 반면에 소드 입장에서는 뭔가 장판 연계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히트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낮은 실드가 5경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낮은 실드 위기예요. 네. 일단 뭐 조합상 그런 어떤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불안 요소를 정말 현실로 만들어낸 낮은 실드의 운영이 돋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죠. 아직 뭐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유리합니다. 계속해서 한타를 이루어지는 모습에서도 낮은 실드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만 네. 나왔고요. 코그모에 비해서 또 베인의 성장이 훨씬 더 잘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드죠 지금은 진짜 저장갓. 네. 네. 제드가 미쳐 날뛸 수 있는 구도라는 거 제드를 막을 수가 없네요 지금은. 이번 경기를 낮은 시대가 가져가게 되면 이제 5경기 2대2 동점인 가운데 5경기 가면은 뭐 그 앞선 경기 그동안의 데이터 아무 의미 없거든요. 네. 네. 단판이라고 봐야 되는데 단판이죠. 그것으로 결승 진출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은 낮은 소드의 낙승 정도로 예상을 했을 텐데 네. 오늘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어떤 느낌으로 낮은 실드가 4경기까지 지금 상대 낮은 실드를 몰아붙였어요. 네 아까 바로 온 벽에는 실드가 가져갔죠. 네 바로는 낮은 실드가 네, 저희가 37분 때 사진들을 봤었고 그냥 술통 그냥 쿨하게 가라 하고 써버렸고요. 그 결과 글로벌 골드가 무려 12,000까지 벌어지면서 바텀 억제기도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죠? 네 실드가 엄청 유리해졌습니다. 무리만 안 하면 돼요 실드는 이렇게 됐으면. 그리고 지금 무리할만한 건덕지도 별로 없죠? 네 이상하게 무리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뭐 코그모 잘못 물어가지고 코그모가 살아가고 코그모가 프리기하는 그도만 안 나오면 뭐 항상 무리라는 이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LOL이다 보니까 네. 끝까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드 이번 경기만큼은 정말 시종일관 유리하게 계속 자신들에게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그라가스가 굳이 소통법 하려고 만들 생각하지 말고 딜용 스킬러 던져주기만 해도 전투력이 많이 깎이기 때문에. 아 우리 지금 코그모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저희가 베인이 템 잘 나온 상태에서 지금 누드 버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 세죠 베인 지금. 저 베인 마크 못하면 베인이 단옥입니다. 그리고 베인 마크 할 만한 거는 충격파 정도 밖에 캐넨궁은 뭐 선고도 있고 크레슨도 있으니까요. 온라인 좋으니까 계속 밀어붙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바론 또 있겠다. 과연 기적의 역전이 가능할지. 이번엔 입장이 바뀌었죠? 실드가 공격, 소드가 네. 수비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미드 쪽. 자 네 일단은 라인 클리어 해주고 있고요. 뭐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케넨이 진입이 결국 시작인데 공의 지팡이 나와서 일단 딜은 되거든요. 케넨이 딜캠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지금 내가 방템을 가서는 네네네 상대 녹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케넨 딜 자체는 굉장히 셉니다. 뭐 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험을 해야 되는 게 네. 사실이에요. 지금 상대 조합 자체가 뭐 AP 메인이라기보다는 오 바로 좋냐? 칼궁 이거 물로 들어가나요 세이브? 야 잘 살았죠? 모랑도 뺐고요. 코그모 오 아파요. 오 이거 엄청 아파요. 아파요. 오 베인이 뒤에서 너무 많이 맞았어. 죽여. 오 누로 녹았습니다. 엘리스 따라가요. 엘리스 따라가요. 우리 가서 그라 고치까지. 어 그라가스 크레센도 좋았어요. 어 아 네 자 결과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득을 봤네요. 베인도 전사했고요. 네 베인도 끊겼고요 중간에서. 그라가스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네 코그모 미리 밀고 있고요. 코모가 전멸까지 쓰면서 추격해서 킬을 만들어냈죠? 전멸이 없네요. 오! 와 딜 하지만 억제기 막 포탑 마무리 네 미드 2차 포탑까지는 마무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실드가 한참 유리합니다만 뭐랄까요? 그 와중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소드가. 전력을 보여주네요. 자 레드 버프 뺏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니 소드 만골드 차이 하지만 여전히 만골드 차이에요. 지금 억제기 상황도 그렇고 실드가 훨씬 유리한 게 맞죠? 네. 코그모가 순장시키. 네. 이런 제드한테 어느 정도는 자유롭지만 한계치는 있죠. 네 지금 핵심이 코그모 흡혈이 안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교전 지속력이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여전히 불리합니다. 많이 불리해요. 어 신발도 민첩성 업그레이드까지 해줬네요. 네, 그리고 BF 대검 하나 더 갔습니다. 저걸로 아마 피바라기 네 정도를 생각하겠죠? 흡혈을 좀 네 흡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때는 제파 선수가 아니긴 했습니다만 실드 입장에서 베인 대 오리아나 구도에서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다라는 거 이번 챔스에서 끝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베인이 오리아나 공 안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만큼은 지속적으로 좀 집중력 있게 피해줘야겠고요. 네 제파 선수는 생존왕이니까요. 제드가 BF 대검 하나 더 갔어요. 메모저스에 제드가 지금 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좀 너무 공템으로 간다라는 느낌도 들죠 이렇게 되면? 저게 한번 삐끗하면은 네. 왜냐면 지금 케넨이 딜이 너무 세거든요. 수호천사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실드가 엄청 유리한 거 맞아요. 굉장히 유리한 거 맞습니다. 방금 전에 한타 같은 그런 장면이 또 나오면 몰라가지고 베인도 세고 제드도 세고 그라가스도 센 건 맞는데 네 변수는 있다는 거. 자 그래도 아가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오히려 나지수가 승리를 거둔 한타가 나지 실드에게는 네 자 이렇게 경기가 실드가 이대로 아 실드가 이대로 네. 경기를 네. 마무리해서 승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2대2 동점이 됐네요. 네. 네, 일단 경기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관절이 네. 된 점, 그리고 결과도 좀 부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종료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다시 관전을 좀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고 네. 지금 서브 PC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좀 장면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나진 실드는 나진 소울드를 네. 상대로 2대2 동점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3대0의 소드 일방적인 경기를 예측을 하셨었는데 실드 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2대2 동점 이제 마지막 5경기에서 결승 진출팀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4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